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 마음을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공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엄마들이 공부해! 그러고 공부하기 싫잖아요. 누구나. 나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엄마는 안 했지만, 이거 해! 그러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게, 그러면서 하긴 하던데, 하기 싫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보시면 고1인데, 이과래요. 여고를 배정받았는데 문과 이과 먼저 정해 요새는 통합해서. 근데 180명이고 이과는 50명. 어우, 그럼 130명이 문과네. 그럼 거의 시골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 보세요? 1등급 하려면 최소 전교 2등, 2등급 하려면 5등, 5등. 어마무시해요, 등급이란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 전교권 아이들 다 모여. 근데 이제 6%래.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12%가 되죠. 그럼 12%면 한 3등급, 4등급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죠. 더 떨어질지 모르고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센 70문제, 많은 건 아니죠. 하루에 한 200문제 정도 푸셔야 되고. 그래 상위권 간다고. 매삼비, 매삼문, 기본, 오감도,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걸로. 책을 모조리 다푼 다음에 찍어서 봐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스톱워치로 순수 공부 시간만 체크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스톱워 순수 공부 시간만 8시간이면 잘하는 거예요. 10시간이면 피크예요.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노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빼고, 스톱워치로 공부하는 시간만 탁 스톱하고 시작하고, 한다고. 이제 플래너 쓰는 것도 잘 아시는 건데, 여기에서 밤 11시에서 공부 마무리하고 1시까지 핸드폰 하는, 요게 그러면 12시, 1시, 2시간씩이잖아. 이 2시간씩이 한 등급 차이가 날 거야, 아마. 현재 이 정도 공부면 내게 생각할 때 이렇게 이 정도 전교권 아래들 모이면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2시간씩 이걸 안 하고 이걸 공부를 하면 3등급에서 2등급 차이가 나니까 뭐 1.5등급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야죠, 나중에. 자, 왜 그러냐면 취침을 하고 9시 반쯤 일어나니까, 7시 반이니까 7시간 자니까 뭐 잠은 충분히 자는 거거든요. 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애들 5시간 자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등급이면 이거를 2시간씩도 공부하고 플러스 2시간을 더 공부해서 5시간 자거든요. 5시간 자야 2등급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3, 4등급 그대로 맞을 거라는 거죠. 잠하고 어영부영 했어. 졸음 오고. 그래서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보시면, 국어 2시간 하고 단어 30여 개 정도 외우고. 자, 그러면 요만큼 했을 때 학습량이 적다는 거죠. 하이드급.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엄마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정신 자세라는 건 있잖아. 사소한 데서 보여. 이 정신 자세가 최고였을 때도 경쟁이 될까 말까 한데, 정신 자세가 빠져 있으면 그전에 공부한 게 빠진 정신으로 공부했다는 거지. 그럼 효율이 최고로 집중했을 때는 120%가 나온다 그러면, 정신 자세를 어느 정도 멍 해가지고 어영부영하고 그러면 70%가 나오거든. 네. 그러면 3일에 이틀씩 차이나. 3일에 하루씩 차이나. 3일에 하루씩. 그러니까, 너는 3년 공부한 걸그 학생은 2년이면 되고, 나머지 1년 동안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3일에 하루라는 건 그렇다고. 자, 꿈이 없냐? 지금 뭐 하냐? 계획도 없냐? 달라지는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진심을 실어서 공부하는 거야. 여기에 맞는 말이 일도 없다 그러는데, 있지. 예? 엄마가 표현하는 것 방법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근데 이 학생이 플래로 적고 스톱워치 공부하고 두 개는 잘해. 근데 이 플래는 어떻게 적느냐? 스톱워치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 다 한다는 거지. 공부량을 본인이 비교하는데 상대방하고 비교하면 상위권하고 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뭐라고? 잠자는 시간 2시간 줄이고, 이 2시간 동안 핸드폰 하는 거 공부하고 이렇게 4시간씩 더 공부를 해야
아, 그런데 1등급이나 2등급 하는 애들이 4시간씩 더 하고 있어. 얘는 안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차이는 8시간씩 나. 무섭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그래요. 자, 졸려서 공부 안 하는 건 인정하고, 최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졸은 게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졸리냐는 거지. 긴장하면, 정신을 집중하면, 이게 졸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너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러니까 여기에 플래너스고 완료하고 의욕도 없고 성취감에 공부하고 의욕도 없어 공부 시작하고 매일 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봤는데 성적이 엉망. 그러면 정말로 지금 성적이 엉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게 6% 맞았다 뿐이지 시골에서 이렇게 이 전교권 애들이 다 모이는 학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5등급 나올 확률도 있거든. 우리 학생 현재 상황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공부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면 무섭다. 쟤 공부하는 거 보면 무섭다. 이게 공부의 정석이야. 열심히 한다는 남들도 다 하고, 쟤는 공부하는 모습이 무서워. 아유, 독한 놈, 독종.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 정도가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해요. 이런 건 뭐, 흔하지. 흔하지. 자, 그래서 너한테 내가 뭐라고 했던 거야? 너 무섭게 공부하냐? 내가 무섭다고 한 적이 있냐? 얘는 이제 꼴통 같아가지고 가끔가다 무섭게 해. 너 무섭게 공부한 적 있냐? 지금 아니요. 이게 공부를 하는데 니네 나 동영상 찍는 거 보면 어떨 때 저선생 죽는 거 아니야? 무섭지? 가끔가다. 네. 공부 좀 그렇게 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시죠. 이 우리의 성웅 이순신이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공부 죽어 공부하고 그럼 살아. 나 아우 이 정도 힘들어. 이 정도 나 죽었다. 그래서 안 해. 그럼 죽어. 농담하는 거 같냐? 그지? 공부하다 죽어. 나머지는 내가 안 죽게. 아 그만해. 내가 말려줄게. 스스로는 말리지 마. 예비고일만 그런 줄 알아? 다 그래. 내가 니네한테 재수 없이 아 공부해 그런 말을 안 하거든. 네. 근데 진심이란 것은 보여. 어디에? 누적 기록부에. 아까 보였지? 강의하다 다 보여주니까. 네. 아, 다 보여. 진심. 진심을 실어야 되는데 진심 뭐라고? 마음심에다가 볼펜을 한 자루 매달아서 전진해야 돼. 그게 진심이야. 많이 쓰고 많이 풀고 많이 하고 눈으로 보는 거 믿지 마. 써 있는 거 배워. 적자 생존이야. 적는 자, 쓰는 자만 생존해. 자, 이 학생 그래 이렇게 글도 잘 쓰고 똑똑해.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단락 구분도 잘하고 전체적인 표현도 잘하고 다 하거든. 근데 3등급 이상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 아니야. 요거 보고 놀랬어.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 동안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자유시간? 말이 안 돼. 이럴 거면 해야 돼. 그리고 7시간 반 잤는데 9시 반쯤 일어났어. 1시에 잤으면 7시간 반 잤거든? 아닌가? 8시간 반. 8시간 반? 근데 졸려? 말도 안 돼. 8시간 자면 졸릴 수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해. 왜? 기왕이면 이과나 학교 갔잖아. 없네. 네. 진짜 이몇 명이요? 1등급, 2등급 들으려면 5등? 화! 2등? 화! 정말 아니잖아, 그지? 니네 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세상에 제일 그 솔직하고 진짜 한 대로 나오는 게 뭘까? 노력? 아니야. 공부. 식당? 아니야. 정치? 아니야. 친구 관계? 아니야. 공부. 공부 외에는 한 대로 나오는 게못 봤어. 딱한 개만. 정말 공평한 거. 공평한 거, 공부. 공부 많이 한 놈은 많이 나오고, 적게 하면 조금 나. 딱 하나. 니네 이것도 니네, 못 잡으면, 니네 평생 왜 이렇게 인생 불공평해? 그럴 거라. 딱 이렇게 공부는 공평하게 나온다. 그렇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무서워. 독점. 뭐라고? 미쳤네. 미쳤네. 야, 잠을 공부하면 어떻게 자는 줄 알아? 내일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잠이 자기 싫은데 내일 공부를 또 하려고 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이 밝았다 막. 응? 아싸 드디어 이거 공부하면 된다 하고 눈 뜨고 해. 무섭게 덕적 미쳤네. 확실하게 뭐라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지. 그냥 죽어. 학창시절밖에 안돼 이게.